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밥초입니다. 7월 16일 밥초의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는데요. 자,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뭐 상승한 이유가 어차피 우리는 이제 제가 이제 그 13일 날 저기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중요한 변곡점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더 훨씬, 8.9를 예상치를 봤는데 9.1%로 나왔죠. 엄청나게 많이 물가지수가 폭등을 했어요. 자, 일단은 나왔는데, 시장은 오히려, 어느 정도, 좀, 오히려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솔직히 제가 이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다 말씀을 드렸지만 유가는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일어나기 전 수준으로 내려왔는데 또 원자재 가격이나 곡물 가격도 내려왔는데 왜 자꾸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유가가 내려오면 또 소비가 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소비가 줄어들 것 같아서 내려온다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기 이런 뉴스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솔직히 지금 안 좋은 건다 나왔다고 봅니다.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의 정점은 저는 이미 찍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 일단은 뭐 다우지수가 2.15% 저기가 이렇게 퍼센트가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요. 상승이 나왔고 뭐다 나스닥도 이렇게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지수가 제가 이제 7월 2일 날이었나요? 강의를 하면서 바닥은 다음 주쯤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짝꿍댕이가 나올 거냐, 쌍바닥이 나올 거냐, 역헤드앤숄더가 나올 거냐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어차피 미국은 지금 이렇게 보면 현재로서는 지금 역헤드앤숄더예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지금 뭐더 상승의 여력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저기 60선 또는 120선까지 거기에서 저항받고 다시 한번 눌림이 형성이 될 거다라고 우리들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뭐 일단은 뭐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 애틀랜타 뭐 저기 연준에서 이제 그 자이언트 스텝 0.75%를 인상을 금리를 7월 28일 날 금리 인상 예정이죠. 0.75 자이언트 스텝을 할 건데 지금 현재 미국 금리가 1.75예요. 그쵸? 1.75이기 때문에 0.75 하게 되면 뭐 2.5%가 되겠죠. 자, 그러면 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제 금리가 이제 더 앞장서고 있고 자, 뭐 서게 될 거고 일단 뭐 이렇게 급등한 이유가 미국의 소매 판매가 전달 6월 달 소매 판매가 지금 증가를 했다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거든. 더 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미국은 소비의 나라예요. 소비가 이루어져야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애틀랜타 저기 연방총계나 세인트루이스 연방총계가 1% 금리 인상은 이번에 28일날 1% 금리 인상은 너무 과하다라고 해서 이제 약간 이제 1%는 배제를 한다. 아마 0.75포인트로 아마 저기 퍼센테이지로 아마 갈게 될 거다라고 이제 거의 뭐 알게 되는데 자,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이 돼요. 어떤 게 문제가 발생이 됐냐면 이제 이 0.75% 가 올리겠다라고 이제 거의 대부분 확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거보다 적은 0.5나 0.25가 올라온다. 만약에 인상을 한다 그러면 아마 시장의 충격이 아마 더 있을 거예요. 뭐 1%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도 0.25나 0.5보다는 적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0.75가 나오게 될것 같아요. 예.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걸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11월 달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죠. 예, 자, 미국이 1점, 요거부터 바이든의 이제 지지율이 40%가 밑돌아요. 예. 바이든 대통령이 솔직히, 취임해서, 예, 지금 한게 없어요, 여러분들. 한게 없어요. 예.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한게 없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예, 김영삼 대통령 때 IMF가 터지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거를 이제 이렇게 자원 해결을 했죠. 그러면서 지지율이 급등이 된 거예요. 이런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죠. 예, 어떤 안 좋은 경제가 엄청 안 좋을 때, 그거를 이렇게 딱 이렇게 헤쳐나가는 대통령이 아마 지지율이 엄청 올라갈 거예요. 바이든도 지금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이 40%가 지금 안 되고 있으니, 여기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돼요. 자,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 좋은 건다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원유 가격, 전쟁부터 해가지고, 원유, 이런 것들 다, 안 좋은 건다 나왔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는 미국인도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예, 주식에 지대한 관심사가 많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은 분명히 어떤 이거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뭘 세심하게 관찰을 해야 되냐면, 예, 이제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그냥 삼성전자가 여기서 이제, 자, 바이든은 그렇게 분명히 뭔가를 액션을 취해야 본인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예, 반드시. 예, 저는 그렇게 생각, 어차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물론 사실도 있지만, 예, 이런 예상하는 거는 제 생각이에요. 뇌피셜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시거나, 그냥 흘러들으셔도 좋습니다. 예, 자. 일단은 그래요. 자, 여러분들은 어제 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거다, 나왔나라고 지금 생각을 한번 해 보셔도 돼요. 예,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삼성전자가, 이렇게 왜 올랐나. 예, 4%, 6만 전자에 다시 올라왔죠. 정확한 6만 원에 끝났어요. 예, 6만 원에 이렇게 했는데, SK 하이닉스도, 예, 반등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예, 5% 올랐습니다. 예, 자, 왜? 여러분들, 이거는 이미요, 예, 자, 좀 이따 얘기하자는데, 이제 어차피 같이 연동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예, 유럽에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살짝 해놨는데, 자, 이게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해놨, 이제 자동으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저렴한 기술주가 유럽에서, 가치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 가치주로. 이게, 자, 그래서 보면은, 인피니언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어요. 그쵸? 여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인피니언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예, 자, 여기에 보면은, 36억 유로, 예, 유로, 지금 달러랑 유로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가격이. 예, 그렇기 때문에, 36억 유로를, 예, 이런, 반도체주에 이미, 예, 펀드가 이렇게 주식을 이미 매입을 했대. 인피니언 주식을 매입을 했대요. 예. 이거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이미, 예, 저기, 성장주가 아닌 가치주로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물론 어제 아침에 우리나라 지수가, 뭐, 아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깐 뭐, 잠깐 볼까요? 자, 우리나라 아침 지수가, 예, 분봉을 보면은 아침에 잠깐, 예, 잠깐 올랐다, 이렇게 하락이 나왔거든요. 예, 자, 외국인이요, 선물로 9천억을 그냥 때려버렸어요. 예, 엄청나, 그래서 하락이 이렇게, 하락폭이 상당히 커졌거든요. 예, 그러니 당연히 개인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어제 되게 위험한 구간이었잖아요, 코스피가. 거의 저점 부근까지 이렇게 왔다가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예, 여기에서 버틸 수 있는, 만약에 이렇게까지 내려오는데, 얼마나 개인들이 버틸까요? 개인들 매도세가 좀 증가를 하더니, 예, 바로 그냥 선물을 거의 대부분 다 회수를 해버렸어요. 예, 외국인들이 다시 다 매입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예, 지수가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닥도, 여러분들 뭐, 코스닥도 이렇게 밀리다가 이제 뭐 양봉으로 끝나지는 않았지만, 예, 양봉으로 끝나지는 않았지만, 예, 그래도 밑꼬리 달고 올라와줬다라는, 예. 자, 어차피 하락보다는 좋아요. 21선에서 눌림목 나오고, 예, 이렇게 지금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바이오주 쪽에 돈들이 좀 모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예, 바이오주가 올라가면, 바이오주는요, 여러분들,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은 몇 종목 안 돼요. 거의 다 기대감입니다. 예, 기대감. 뭐, 어제 그, 상한가 갔던 종목, 예. 또 갑자기 종목을 잊어버렸어요. 예, 세종메디칼, 예, 세종메디칼 바이오 저기잖아요. 예, 그 코로나 그것 때문에 예, 백신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게 상한가가 나왔어요. 뭐 저번에는 뭐 한국BNC 일동제약도 뭐 이렇게 나오고 예, 뭐 이런 쪽으로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도 상승이 강하게 나오다가. 지금 조정 중이고요. 예. 자, 그러면서 바이오주가 올라가게 되면 코스닥 지수는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금액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자, 이제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 뭐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상한가가 나와주는 종목으로 인해서, 예.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종목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수들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지금, 좀 흐름이 괜찮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예, 자, 그렇다고 한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무조건 매수는 하지 마세요. 예. 자, 올라가면, 아직 우리나라는, 자, 다우지수나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지금 이렇게 흐름이 그렇게 좀 올라왔잖아요. 물론 월요일 날 영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좀 같이 따라 올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더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또 이런, 대형주들, 뭐, 기아차라든지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 같이 올라와서 시장을 조금 전환시켜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환율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자, 15일 날, 예, 전일 대비 14원 올랐어요. 가장 큰 걱정이에요. 제가 이제 좀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예, 조사를 해봤는데 물론 이거는 뭐 지금 현 정부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건 아니에요. 예, 뭐 지금 현 정부는 어차피 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자, 물론 지금 이제 전 정부에서 그런 이제 이건 이제 정치 얘기는 아니에요. 전 정부에서
뭐 그런 위안부 관련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일 간에 좀 이렇게 단절이 되고 했지만 더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뭐가 문제냐. 지금 이 환율이 급등을 하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미국이 지금 금리가 1.75예요. 1.75란 말이에요. 1.75. 그러면, 1.75. 7월 28일 날, 하게 되면 0.75 올리게 되면 2.5. 그죠? 지금 이제 22년 12월까지 뭐한 3.5를 예상을 해요. 12월까지. 그 다음에 23년도에는 약 4.5까지 인상을 한다고 그래요.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뭐, 금리를 이때 올리잖아요, 이렇게. 0.75를 올리게 되면 2.5%의 금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6조 정도가 회수를 한대요. 환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환수. 6조. 중요한 게 뭐냐?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오늘 그래서 강의 주제가 뭐냐면, 삼성전자 상승했지만 환율이 최대 변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지금 1350원까지 지금 보고 있어요, 환율이. 최대 1350원까지 보고 있는데, 왜냐면 지금 어떤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도 유가라든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유가라든지 결제를 하게 되면 달러로 하게 돼요. 달러. 유가가 올라가면 달러 강세가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좀 떨어져야 되거든요. 자, 뭐 어떤 다른 거뭐 이렇게 결제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환율이 최대 변수. 저는 여기서 여기 보면요. 자, 제가 요거를 하나 이제 좀그 저기에서 한국은행에서 가져왔어요. 자, 지금 GDP 외환 비중 대비 외환 보유액이 이래요. 우리나라가 가장 적죠? 4,300억 달러. 그죠? 4,300억 달러. 보유액이 GDP의 27%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21년도에요. 21년도에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통화 스와프 얘기 들어보셨죠? 이거 끝났거든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도 나 몰라라 할게 아니라 이걸 어느 정도 인수인계를 좀, 물론 했겠죠. 안 하진 않았겠죠. 이거를 얘기를 해서 가장 급선무예요. 이게 지금 잘못돼 버리면 우리 다시 한번 외환위기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때 이 외환위기 오면요,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거의 2천조예요, 2천조. 2천조란 말이에요. 가계부채가. 이거 최대한 두배 가까이 늘려야 돼요. BIS가 국제은행 뭐 결제 뭐 이런 있는데 여기에서 BIS가 우리나라가 적정 보유고가 9,300억 달러래요. 그러면 GDP의 약 50%가 좀 넘는 그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렇죠? 한60% 가까이.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97년도에 왜 IMF가 왔는지, 그때요, 외환 보유액이 떨어지면서 일본 자금이 유출이 돼버렸어요. 일본 자금이. 그게 시발점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외환 보유액은 늘려야 돼요. 그때 이 당시에 90% 가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대만은, 외환위기를 벗어났다고 합니다. 자, 뭐, 우리나라도, 이거를 좀 늘려야 된다.
지금 어떤 물론 민생 경제도 중요해요. 예, 정부에서 현 정부에서 민생 경제도 중요하고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해요. 예, 그렇지만 이거 한국은행하고 얘기 저기 해서 정부에서 예전에 누구였죠? 기재부 장관이 뭐 미국으로 날라가가지고 저기 통화 스와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물론 저도 뭐 물론 이제 일본 뭐 저기 무조건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웃 국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우리가 뭐 나중에는 그런 이안부 문제는 그래요. 이제는 이제 나중에 풀 문제고 당장에 일본하고도 어느 정도 통화 수합 문제. 근데 지금 당장 되겠습니까? 그게 그죠? 예, 가장 그러면 먼저 가능한 게 이제 미국하고 해야죠. 예, 통화 스와프 이런 것들을. 예,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환율 때문에 더 그렇거든요. 예, 물론 이제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죠. 삼성전자가 환율 때문에 그렇게 환율이 많이 올라서 예, 그런 대금 결제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좀더 좋아졌다. 이렇게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졌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뭐 지금은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우리나라 이런 외환 보유액을 예, 좀 철저하게 좀 예, 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예, 물론 이게 뭐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예, 진짜로요. 그래서 이제 뭐야뭔 초이 너가 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냐, 그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하고 있어야 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통화 스와프 이거를 좀 빨리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예,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야 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2천조나 있는데, 2천조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외환위기가 터졌다 그러면 진짜로 난리가 날 겁니다. 장난 아닐 거예요. 예. 뭐, 그런, 이제, 저기, 뭐, 이명박 정권, 뭐, 그 다음에 박근혜 정권,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 이렇게 왔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뭐 이런 가계부채가 상당히 많이 늘었죠. 왜냐면 대출을 많이 풀었거든요. 예, 대출을 많이 풀었어요. 많이 상당히 많이 풀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도 뭐 이제 조금 줄었대요. 예, 조금 줄었대요. 예, 뭐 지난달보다 뭐 금액이 뭐좀 왜냐면 대출을 제재를 예, 했으니까 예, 줄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예,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관심 있게 뭐 이렇게 한번 지금 검색을 해서 뭐 통화 스와프가 어떻게 되고 있냐 뭐 이런 것들 한번 저기 그 찾아보시고 예,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뭐 이미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반도체는 이런 쪽에 저기 가치주로 판단을 해서 자금들이 많이 이미 들어왔어요. 오다 보니까 저는 이제 삼성전자나 예, 좀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에 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았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한번 그 통화 스와프라고 이게 지금 뭐 이렇게 되고 있는지 한번 예, 이렇게 예, 한번 이렇게 했으면 저번에 뭐 옐런이 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통화 스와프 좀 이렇게 한번 이번에 얘기해가지고 좀잘좀 했으면 예, 좋겠어요. 예, 자. 일단은 요런 내용들이 있고요. 예, 자,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수가 됐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제가 요즘 한번 다시 한번 느낀 게 있어요. 어떤 걸 느끼냐면 반성하고 다시 좀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원칙은요. 기본은 여러분들 제가 기본은 당연히 지켜야 된 거. 예. 근데 원칙을요.
여러분들, 원칙, 많이 만들지 마세요. 지킬 수 있는 것만 하세요. 지킬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이렇게 저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뭐 보조지표, 뭐 여러 가지만, 뭐 CCI, 엔벨로프, RSI에다가 뭐 DMI에다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스토캐스틱에다가, 머니플로우 인덱스, MFI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말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수익이 잘 난다. 이것만 이용을 하니까 수익이 잘 나요. 그러면 그것만 하세요. 그 원칙만 지키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게 정말 중요해요. 요거 갔다가, 요거 갔다가, 또 요거 갔다가, 요거 갔다가. 제가 이제 이런 보조지표를 다 경우의 수, 엔드 하면, 나오는 종목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엔드 해가지고, 한 종목이 나왔으면 이거는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종목은 맞아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강의 뭐 이렇게 이런 조건이 여기 보면 그런 얘기를 했죠. 자, 엔벨로프하고 CCI하고 뭐 이렇게 또 여기 보면 CCI하고 RSI 두 가지가 동시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당연히 조건이 어떻게 보면 교집합을 찾는 거기 때문에 합집합이 아닌 교집합을 찾는 거잖아요. 합집합은 O하고 AND는 교집합이잖아요. 그게 조건이 성립하는 걸 찾는 거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요즘 좀 다시 한번 또 제가 느끼는 게, 아, 요즘 너무 쓸데없는 이런 뭐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어떤 제가 요즘 막 이렇게 그 수식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여기에 너무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느냐. 뭐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에 뭐 수급이라든지 뭐 이게 금액 뭐 밑에 뭐 이상한 것들이 있죠. 근데 아, 수급은 괜찮아. 그래, 돈 들어온 것도 괜찮아. 근데 솔직히 아, 이런 것들, 또 다른 것들, 뭐 여러 가지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잡다해지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 나는 그러면 CCI나 RSI로 해서 자, 돈 수익을 잘 내더라. 그럼 거기서만 해요. 그것만 해요. 우상향, 정배열에서 CCI가 빠지는 자리, 21선 근처 CCI가 빠지는 자리에서만 매수해서 수익이 잘 난다. 그러면 그것만 하세요. 여러 가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로 제가 요즘 다시 한번 느끼는 겁니다. 이게 그게 딱그 얘기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요. 딱 그거 같아요. 보조지표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딱 짚어가지고 그것만 잘하는 것만 딱 해서 수익, 그것만 잘해서 수익이 잘 나면 그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세요. 그게 가장 좋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자, 뭐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성일 하이텍, 폐배터리 뭐 재생 관련해 가지고 그게 나오죠. 성일 하이텍. 뭐 많이 주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균등 배정. 5만 원이죠. 5만 원. 이게 그 공모가 상단이 저 이게 지금 5만 원인데 주당 한 주. 못 받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듣기로 KB증권하고 대신 삼성 이세 군데가 대신하고 KB가 주관사고 삼성이 적인데 자, 아마 KB하고 대신이 아마 30만 7천주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저기 하는 게. 그래서 뭐 아마 균등 배정이 아마 한주 정도 될것 같아요. 한 주. 한 주. 근데 한 주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한 주도 못 받을 수도 있다. 뭐 월요일 화요일 장이 또 자금이 또 그쪽으로 또 이렇게 몰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자금이 몰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우려가 되긴 해요. 그래도 뭐 어차피 할 거면 뭐 일단 저기 일단은 뭐 상장이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워낙에 인기가 좋다 보니까 따상까지도 갈수 있지 않겠냐. 13만 원이네요, 따상이면. 예, 5만 원이니까, 더블의 상한가, 10만 원의 상한가, 13만 원이네요. 예, 그러면 주당 8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수도 있다. 뭐, 다음날 따상일 경우에, 예, 그 다음에 뭐, 다음날 또 상승이 나오든지, 차원에 뭐, 성일 하이텍, 뭐, 근데, KB보다는 대신이 조금 더 유리하다. 예, 라고 적는데 KB는, 당일 오픈해도, 당일 그, 증권사를 만들어도, 배정이 가능한데, 대신은 그렇진 않아요. 전날 만들어야 돼. 그러면, 18일 날 만들면 19일 날 청약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이제, KB증권은, 당일날 만들어서 당일날 청약이 가능하다. 삼성은 5만 3천 주밖에 안 돼서요. 아마 뭐 증권사도 많고 그래가지고 아마 저기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아마 배정이 힘들지 않겠냐 싶어요. 예, 그래서 아마 대신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예, 뭐 저는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예, 주식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뭐 일단은 좋은 얘기가 좀 돌려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좀 그런 거 있잖아요. 뉴스들을 좀잘 한번 지켜보시고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한번 예, 좀 이렇게 좀잘 지켜보시고 예, 뉴스에 대해서 예, 좀 이제 좋은 뉴스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뭐 뉴스에서 자 이런 아까 얘기 여기 보면. 그 얘기가 나오대요. 뭐 지금 뉴스 보니까 뉴스 메인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다우 2.15% 급등. 예, 그리고 2.15% 급등. S&P 500 약세장 벗어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뉴스들이 이제는 만약에 지수가 조금만 올라간다면, 지수가 우상향으로, 바닥을 다지고 우상향으로 조금만 올라간다면, 아마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아마 저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예, 한번 여러분들 한번 잘 한번 지켜보시고요. 예, 뭐, 세력 마음이에요. 예, 세력이 올리겠다 싶으면 올리는 거고, 뭐, 여러분들, 저기, 에코프로 BM도 잘 보시면요. 중요한 라인이 하나 있어요. 자, 중요한 라인이, 여기가 아주 중요한 라인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라인이에요. 여기 밀리면 안 돼요. 예, 여기는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저 지지를 계속 형성을 해왔던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도 보면 자, 이게 이제 그 유상증자 뭐 무상증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기가 차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자, 상한가가 아니라 자, 6% 그쵸? 6%의 갭을 띄워서 시작을 했거든요. 요거는요, 개인들이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갭은. 자, 이게 어떤 흐름으로 나올지. 2차 전지도요, 솔직히 많이 올라왔어요. 정말 많이 올라온 거 맞습니다. 예, 고점이에요. 고점은 맞는데, 예, 워낙에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번에 그 중국이 이제 그런 이제 봉쇄 정책을 하다 보니까 물건이 못 들어와서 예, 실적이 좀 2분기 실적은 좀안 좋아요. 그런데 3, 4분기는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차피 바닥이거든요. 바닥에서 지금 돌리고 있잖아요. 바닥에서 돌리고 있고. 예, 그렇지만 제가 이걸 안 하는 이유는 그때 뭐 여기에서 하고 끝났죠. 안 하는 이유는 웬만해서는 잘안 하는 예, 새내기주라 저는 잘안 해요. 새내기주 하고 피를 본게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안 한다. 예. 자, 일단 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던 것만 해라. 기존 너무 많은 거 원칙들을 세워가지고 하지 마시고, 예,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초이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가장 좀 환율,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고, 예, 지금은 외국인들 손아귀에 완전 놀아나고 있어요. 계속 놀아나고 있었죠, 지금까지. 예, 계속 놀아나고 있었는데, 뭐 이랬다, 뭐 쥐었다 폈다 하는 거예요, 그냥. 아, 이러면은 꽉 쥐는 거고, 펴면 펴는 거고, 예, 마음대로예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어느 정도 올라오면, 저는 포지션은 아직까지는 동일해요. 예, 아직까지는 동일하다. 어느 정도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수가 좀 올라온다. 예, 그러면 좀한이 정도 830이 정도 올라오면 현금 한번 좀 챙기시고, 예, 다시 눌림목 보면, 예,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는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여러분들? 예,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자, 홍보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제 다음 달 9월 초가 또 명절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이번에는 공동구매를 좀 일찍 시작할게요. 선 예약을 받도록 하고요. 물량이 전에 지금 제가 이제 글을 쓰다가 말았는데, 그 투자한 굴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예, 저기, 선 예약을 받고, 예, 일찍 마감을 하든지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딱딱이 복숭아가 이제 나왔는데, 올해 가격이 좀 세요. 예, 가격이 전체적으로 세요. 예, 보니까 이렇게 저기 상태는 상당히 좋고요. 예, 이거는 뭐 언제까지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품질이 안 좋아지면 바로 중단을 할 겁니다. 예, 지금 카페 회원가로는 지금 35,000원. 예, 작년에는 4.5kg를 제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4.5kg. 그런데 올해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물론 딱딱이 복숭아가 많이 나오는 것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아마 7월 말쯤 돼야 딱딱이 복숭아가 좀 나온다. 그래서 가격이 좀센 것도 있지만, 예,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딱딱이 복숭아. 근데 이거 제가 이제 좀 빨라서 저기 했는데, 당도가 아마 계속 올라갈 것 같고요. 예, 올라갈 것 같고, 제가 딱 저기 지금 수령한 지 4일 되다 보니까 이제 당도가 이제 신맛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고 뭐 새콤달콤한데 이제 새콤한 맛이 이제 그것보다 달콤한 맛이 4일 되니까 또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네, 뭐 양파즙. 예, 네, 양파즙. 예, 네, 올해 예, 네, 바로 네, 최근에 짠 양파즙입니다. 그리고 홍삼. 그리고 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관절 안 좋으신 분들은 예, 요런 그 울트라 그린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예, 드셔보신 분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예, 뭐 나머지는 뭐 저기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아, 그리고 샴푸는 샴푸하고 그 크림은 아마 저기 그 탈모 샴푸는 아마 8월 말쯤 예상을 해요. 아마 그러면 명절 끝나고 아마 저기 그때부터 이제 배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까지 오늘 강의 초이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무더위에 예, 주말 잘 보내시고, 제가 저번 주에 공지했듯이 다음 주 강의는 예,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